대한제국 출범 이후 고종왕제는 광무개혁을 단행한다. 황성이 된 제국의 수도 서울은 도시개조사업의 결과 대한제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했다. 또한 고종왕제는 차관을 도입해 철도와 광산 개발을 시작하여 열강의 이권 침탈을 견제했다. 북간도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변도 관리를 파견하고 해삼이 통상 사무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903년에는 해군을 창설하기 위해 군함 도입을 추진했고 그 첫 결실이 최초의 군함 양무호였다. 특히 1898년에는 그동안 사용되던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통일해 전국에 공포했다. 당시 태극기는 규격과 색깔, 괴의 배치가 일정하지 않아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매양 경절에 각 암운과 시전에 세운 국기들을 차례로 살펴본 중 태극빛과 사괴 비치며 전체 제도가 온통 서로 달라 일정한 규칙이 없으니 비록 눈 있는 본국 사람들의 소견에만 이상할 뿐 아니라 각국 사람들의 소견에 또한 어떻다 하리오. 한성부와 경무청에서 이를 통일해 개양토록 단속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모양으로 결정된 것이다. 1905년 고종왕제는 대한제국 애국가를 지어 보급하였다. 학부에서 각 학교 애국가를 정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신칙하되 군악대에서 조음한 국가를 효방하여 학도를 교수하라. 대한제국 애국가는 민영환이 작사하고 독일의 작곡가였던 에케르트가 곡을 붙인 것으로 황성신문에 전문이 실려있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삼같이 싸우소서. 위권이 환영에 덜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무궁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 가사는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개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곡은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해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애국가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에케르트가 작곡했던 대한제국 애국가는 그가 일본의 국가, 즉 기미가요를 작곡했다는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애국가로 선택받지 못했다.